자, 얼짱시대가 방송되고 연일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의견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는 정말 예쁘다, 멋지다, 진정한 얼짱이다라는 의견 하나와 또 다른 의견은 야, 쟤네가 무슨 얼짱이냐, 저 정도가 얼짱이면 나도 얼짱이겠다라고 도전장을 던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코너죠. 얼짱 도전이라는 코너. 아, 정말 제목 짓는데 별로 공을 안 들인 느낌 확 나죠? 얼짱이라고 도전한다고. 코너 이름이 얼짱 도전입니다. 아, 약간 하면서도 이렇게 좀 약간 부끄럽네요. 자, 얼짱 하면 도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나 혼자 부끄러울 수 없잖아. 다 같이 부끄러워보자. 자,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이번 코너 얼짱 도전! 아, 부끄럽네요. 자, 그래요. 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나도 얼짱이 되고 싶다며 사진을 올려줬던 친구들이 말이죠. 무려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정말 500명이 넘는 친구들이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또 우리 친구들이 나가서 직접 심사위원으로도 활약을 했다고. 심사를 했던 친구들 누구누군가요? 아, 연기양. 아, 또 주제넘게 나섰네요. 아, 그래요. 아, 막 자꾸 불러요? 네. 심사를 해본 총평 어떻습니까? 다 그냥 저보다 좀 안 됐지만 그 중에 그래도 새끈한 사람 뽑았어요. 우리 얼짱에 도전한 친구들 과연 기존의 얼짱들보다 더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화제의 현장 속으로 여러분들 함께 가보시죠. 기분이 어때? 말이 아니에요. 어? 뭐가 말이 아니야? Great. 어? Man. 기분 좋아? Man. Great. 영기야, 야 오늘 애들 중에서 너보다 이쁜 애들 있을 것 같아? 네. 얼마인데? 왜? 아까 봤어 애들? 아, 맞죠. 근데요. 어차피 화장빨이든 성형빨이든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판이 되니까 그 정도로 나온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는 돼야겠죠? 메이크업 하고 오지 않겠어? 해도 메이크업 해도. 되는 애들은 되고 안 되는 애들은 해도 안 돼. 그럼 너는 되는 거야? 본판이? 안 해도 돼요. 자신감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야? 얼굴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아, 얼짱시대를 좋아해서 닭분사 하다가 오늘은 박얼싸 일명 닥치고 얼짱 사수를 하러 온 16살 이희적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얼짱 중에 누가 제일 좋아해요? 곤란하겠죠? 굳이 하자면. 굳이 하자면. 아, 용기 언니 오늘 생방송하니까 너무 이뻐서요. 청소 많이 합격. 네. 얼짱이 되고 싶어서인 거예요? 제가 외모 그런 거 외관상에 너무 자신이 없어요. 근데 얼짱 분들을 보면요, 이렇게 악플을 받더라도 다 자신감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자신감을 갖고 싶어서 얼짱이 되고 싶어요. 공부 잘해요? 공부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예쁜 애들은 몰라, 멍청해. 반에서 몇 등 정도예요? 정확하게. 잘하면 3등 정도. 아, 그럼 죄송한데. 네. 어제가 영어로 뭐예요? 어제 yesterday예요. 오. 인정. YESTERDAY. 오. 맞아. 들어보세요. 똑똑함. 왜 얼짱이 되고 싶어요? 그냥 인기 많을 것 같아요. 뭐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혹시 뭐 장기 같은 거 노래나 춤 하실 수 있는 거 있으세요? 노래 잘 못해가지고. 아, 진짜요? 그 어떤 연예인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가수요. 가수요? 가수인데 노래. 매력 있어. 아, 그렇구나. 감춰지는 거 궁금한 거 없어? 네,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게요. 없어요. 네. 기분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 초록색. 남자친구 있어요? 네, 있어요. 아,
아유, 그럼 지금 사이는 좋으세요? 남자친구랑? 많이 좋은데요? 아, 그래요? 우선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제 이름은 강지선이라고 하고요. 나는 19살. 예. 19살이요? 네. 새끈하게 말합시다. 프로그램 봤어요? 네, 봤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재밌었어요? 쌩얼 나오는 거. 쌩얼 자신 있어요? 저요? 네, 자신 있어요. 아니, 열장실에 들어오면 몇 위 정도 할 것 같아요? 2등? 그러면 얼짱이라는 타이틀을 얻으려면 얼짱 포즈가 있잖아요. 그럼 그 하나씩만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아, 포즈. 가자, 연기야. 얼짱 하나, 둘, 셋, 체크 한번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런 거? 네, 이런 거. 아. 아? 하나, 둘, 셋.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지해야 돼, 지금. 잠깐만요. 혼자 만족했어, 혼자. 꼭 뽑아주실래요? 누구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커피 프린스 할인. 오. 오. 괜찮아. 괜찮아. 귀엽다. 얼짱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해요? 저기, 박상렬. 뭐요? 아니 잘생긴 사람이 좀 좋아요. 이렇게 뭐 눈썹이나 이렇게 또 진하고 이목구비 뚜렷한 사람이 되게 좋아요. 제가 많이 뚜렷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아 되게 닮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가져요. 성형 수술을 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조금 있어서 이렇게 병원 한 열 군데 정도 열 군데 돌아다니면서 면담도 받아보고.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해요. 18살 김민이고요. 이름은 네, 대구에서 왔습니다. 아, 대구에서 지금 왔다고? 네. 이것 때문에? 네. 오, 멋있다. 나 다 멋있대. 이 중에서 좋아하는 얼짱 있어요? 네. 왜 남자분들이 다? 호주 형님이 하시는 게 다 제가 하면 왠지 비슷하게 될 것 같은 느낌. 응?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주연이가 한 게 뭐가 제일 마음에 든 게 있었어요? 도도함? 도도함? 네. 아, 노바지랑 저랑 하는 거예요. 여기 옷장 보러 온 이유가 뭐예요? 어, 솔직히 말하면요. 그냥 얼짱 보려고요. 눈은 어때요? 어,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여요. 아, 근데 기껏 내줘. 기껏 내줘. 기껏 내줘. 스킨 내리고. 키 꼴리는데? 저 보세요, 얼굴. 어때요? 화면이랑 똑같아요. 네? 화면이랑 똑같아요. 사진이랑 비슷해요? 방송 화면이랑 비슷해요? 방송 화면이요. 오, 솔직해! 지금, 아, 눈 아예 안 보이는 거죠? 아니요. 렌즈 안 끼셨죠? 나 네. 미치겠다, 지금. 그럼 확실해요, 확실해. 아. 네, 수고하세요. 나 맘 상했어. 키가 크신데 키가 몇이세요? 옆에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79.5? 네. 79.6? 무대 같은 일 하세요 혹시? 예, 아카데미 이제 수료하고요. 이제 대학교 가서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준비. 시작. 멋있다.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예. 아, 보여주세요. 당장. 비트박스를 하면서 목으로 소리 내는 건데요. 팬카페 히토미입니다. 내가 좋아요? 네. 어디가 좋아요? 사.
뭐예요? 먹을 거야. 어, 저 맨 끝에 저건 뭐예요? 제가 직접 드린 거예요. 와, 진짜 맛있어. 어떻게 약속이지 않아줘. 오! 자, 이 중에서 얼짱이 되고 싶은 사람. 왜야? 저는요, 주문 칠 건데요, 되게 못 쳐요. 넌 내게 빠져. 와, 유연해라. 멤버 중에 네. 만약에 얼짱 시대에 들어온다면 까고 나가 까고 들어온다면 까고 까본 게 있어요. 바뀐 걸 빼내는 거. 응. 네. 노래 너. 아니요. 나?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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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 어머 감사합니다. 이거 시킨 거죠? 아니. 너무 이뻐요. 얼굴이만 아니 소녀시대가 이뻐요. 연기가 이뻐요. 맞지? 아니 그 가디언 고민은 어머. 야 진짜 너 좋아하는 거 아니다. 아이 여기 설정 시킨 게 아니야. 솔직하신 거지. 아니에요? 본인도 얼짱을 변신하고 싶어서 아니면 뭐 얼짱 연기 보러 온 거예요? 둘 다. 가능성 몇 프로라고 생각해요? 100%. 그러면. 야, 나의 가슴을 퐁퐁퐁. 야, 맛있어. 아, 끝이에요? 너무 짧다. 연기 누나 이뻐요, 말 귀엽다고 해. 누나 들어갔지? 잘한 거랑 상관없어. 그냥 변신시켜줄 건데, 군판 괜찮은 사람 변신시켜줄 거잖아요. 저는 저를 일단 좋아하신 분의 아, 점수를 많이 줬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있으신 분. 키도 크시고 그리고 패션에 워낙 관심이 있으시니까 네, 원래 자기, 좀 꾸며져 있어서 자기 스스로 못 꾸미는 사람은 선택해서 우리가 꾸며줘야 돼. 맞아. 자기 주관 있는 사람은 이렇게 꾸며주면 아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안 입을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건데? 이게 본판 돼야지 본판 너 본판 좋아 누가 맞을 거 같아? 아까 누구였지? 너무 컨셉이 뭐야? 저희 언니를요 큐티 섹시로 만들어볼게요. 큐리 섹시 오빠는요? 그게 가능할까? 당연하죠. 얼굴이 일단 되니까. 아. 오빠는요? 우리만의 스타일이 있어. 이분이 오빠의 스타일이 있거든. 뭔데요? 그러니까. 오빠가 바꿔야죠. 우리가 바꿀 건데 아이돌 스타일을 나름 바꿀 거야. 아이돌? 아이돌. 그럼 가봐요. 가봐야 될 거야. 출동할 거야. 오빠 저희 따라오면 안 돼요? 아, 그럼 노래나 따라오지 마. 안 따라와. 어서 가요. 보고 띵! 소금 뿌려. 바이. 출동 출동. 어, 언니 어때요? 어머나.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봐도 이게 뭐야. 내 스타일인데? 이거야. 아니야, 이게 더 세끈해. 이게 제일 낫죠? 네. 그럼 아까 그 처음에 거. 허리 몇인데? 처음에 거. 먼저 봐, 용기 누가 봐. 아, 야, 그래. 야. 허리 지금 용기 언니 제일 낫다. You left a strange impression in my head. 바지가 날까? 치마가 날까? 치마. 남자는 치마. 남자는 치마를 좋아해. 언니는요? 바지? 언니는 바지가 좋대. 그럼 치마 바지로 결정. 오케이. 혁철아, 이거. 네. 이거 약간 좋은데요? 자켓 괜찮은데, 이거? 네. 이거 시원해 보여. 얘 완전 어울릴 것 같아. 이게 뭘까요? 지금 티를 일단 안에 티를 골라야 돼. 아, 그렇죠. 어, 자켓. 아니, 이렇게 통째로 그냥 샀네. 너가 말라 보이니까 약간 가로줄이 좋아. 입어 볼까요? 몸 좋다. 모자이크 처리. 잠깐만요. 조금 더 늙어진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아니야. 아직 몰라. 그죠? 아, 좀 괜찮긴 해, 진짜. 그죠? 어. 아, 안 맞아? 아, 진짜로?
찢어질 것만 먹자. 아, 입지 마. 그럼 벗어, 벗어, 빨리. 잠깐만, 한쪽 다리 벗고 있어. 벗어, 벗어, 빨리 벗어. 벗어, 벗어. 찢어진다. 말도 안 돼. 이거 얼마짜리인데, 이게 이거예요, 이거. 몰라. 몰라. 아, 여자들 원래 옷감이 이렇게 오래 걸렸냐? 왜 안 나와? 어, 어. 야, 아니야, 언니. 언니래. 누나 아니야? 어디? 아, 쩔어. 와. 예뻐요, 예뻐. 신어보자. 일단 신어보자. 어울릴 수도 있잖아. 이거요? 어울린다. 아, 이거 옷 입는 것 같아요. 자, 여기다 깔찬으로 대박이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는 괜찮지 않아? 응. 와우. 아닌데? 아닌데, 무관이어야 지. 얘기 팔자로 해야 돼. 그렇지, 빨리 욕도 틀어, 빨리. 어때, 어떻게 했어? 왜요? 먼저 말해요, 말해요. 아니, 어때? 너네 저희 끝나죠? 어때? 진짜? 네, 저희 스타일 뭔지 알아요? 몰라. 마린루. 마린루? 진짜 프리티 앤드 섹시 앤드 큐티. 어. 어디? 핸섬. 어. 핸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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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핸섬, 핸섬, 핸섬. 이상하게 봐봐요. 일단 보자. 네. 그래. 나와주세요. 오. 언니 먼저. 어. 와. 모자가 네. 똑같아. 이게 스타일이야. 아, 나와. 진심 있게 그래. 오. 커플이야. 둘이 서봐요. 와, 사겨라 그냥 사겨라. 사겨. 아, 쟤 어때요? 이뻐. 솔직히 이뻐. 더 이뻐 아니야? 이뻐. 이겼다. 황자라 지금 기분이 어때? 좋아? 좋았다, 좋았다. 그러면은 둘의 얼짱 포즈를 보고 끝내겠습니다. 얼짱으로 완벽하게 변신한 두 친구를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오, 괜찮네.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모델남 송성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리틀 이영애입니다. 리틀 뭐라고요? 이영애요. 죽는다. 목소리 왜 이래. 근데 두 친구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기존의 멤버들보다 전혀 떨어지지 않는데요? 괜찮은데요? 성일 군의 스타일링을 해준 우리 상일 군과 광철 군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깔끔해야 된다고? 네, 어, 심플하고 깔끔하네요. 깔끔하고. 네. 그리고 요트를 타면 어울릴 것 같은데. 왠지. 요트 타봤습니까? 아니요, 타보진 못했지만. 자, 어떤 포인트를 줬습니까? 의상에. 일단 언니가 다리가 좀 세끈하잖아요. 그래서 다리 핫팬츠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머리는 치켜 올렸어요. 치켜 어때요? 우리도 아, 마린룩이긴 마린룩이에요. 마린룩이에요? 네, 그리고 밀짚모자. 밀짚모자. 청순해 보이기 위해 루피 닮았어요. 귀엽죠? 저분께서요, 여성스럽게 생기셨잖아요. 너무 평범해서 이게 베스트 하나 걸치거나 있으면 더 예뻤을 것 같아요. 베스트 하나 걸치거나 있으면 더 예뻤을 것 같다. 아예 전문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갖다 치워요. 자, 그래도 많은 경쟁자들은 물리치고 얼짱 인증에 지금 성공을 했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좋죠. 그래요, 좋죠, 좋겠죠. 싫겠습니까, 설마? 자, 어때요, 리틀 이영애? 나 얘 캐릭터 있는데 어때요? 좋아요. 이제 얼짱 인증을 받았으니까 지금 3기로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얼짱시대에 합류를 하게 된다면 여기 있는 남자 출연자들 중에서 본인의 외모나 매력 이런 것들을 총괄했을 때 몇 위 정도 간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인지도는 좀 낮지만 한 0등 정도 할 것 같아요. 한 0등 정도 할 것 같아요. 0등? 대본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몇 등 정도 할 것 같니? 그러니까 저는 인지도는 낮지만
영등이라는 게 영등이 아니고 거기 자기가 생각한 만큼 1등이면 1등, 2등이면 2등 이렇게 얘기하라고 동그라미를 쳐놓은 빈칸, 블랭크라 그러죠. 이거 보니까 대본에 있는 그대로 저는 인지도는 딸리지만 영등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영순이다 뭐 이런 얘기죠? 아 알겠습니다. 자 앞에 얘기 잘 들었죠? 네. 몇 등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여자 출연자 중에서. 저 매력 있죠? 없어요? 매력 있어요. 있어요? 그럼 2등? 아, 얘 약간 버거운 스타일이다. 3기로 뽑으면 약간 버거워져. 연기가 지금 억지 웃음 짓고 있죠? 캐릭터가 자기보다 센 사람 나왔어요. 연기 지금 기분이 어때요, 솔직히? 이상해요. 3기로 뽑고 싶습니까?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3기에 출연 안 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진짜요? 네. 띠로리. 그 친구 얼짱 인증을 처음으로 받아봤는데요. 나름대로 매력이 있고 제가 볼 때는 방송을 위해서는 우리 리틀 이영애 목소리는 박경님 최고죠. 최고죠? 아 3기 얼짱으로 이 친구 추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얼짱 시대의 오디션을 통해서 얼짱으로 새롭게 태어난 친구들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지금은 정말 거의 맞배기죠. 혹시 압니까?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얼짱 인증을 받아서 3기 우리 얼짱시대 멤버로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응모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매일 검색어 1위 오락프로 검색어 1위 하고 있으나 여러분들이 너무 다운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닭본사 하세요. 닭본사 제가 이거 배웠습니다. 자 닭본사 뭐죠? 지금 본방사수. 오케이 한번 갑시다. 자 우리는 뭐라고? 우리는 얼짱 시대. 좋아요. 기분 좋아요. 그리고 짱이에요. 짱이야?